자, 이제 뭐 내일 모레 이후에 또 시장에서 시초가 공략할 종목도 분석해 드릴 텐데요. 박정익 대표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좀 시장에서 그동안 많이 빠졌었던 좀 게임 섹터가 지금 다시 또 힘을 내고 있는데 넷마블 또 보고 계시고요. LG 디스플레이 보고 계신데요. 어떤 종목 좀 분석해 주실까요? 넷마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미난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 마블렉스, 즉 MBX 백서를 공개했는데 이달에 지갑 월렛 서비스와 토큰을 상장시키겠다. 이제 본격적으로 블록체인 서비스를 상용화시키는 상황인데요. 이 게임 출시도 본격적으로 시장의 공략에 가동을 걸고 있는 상황인데 신작 게임으로 이 슈팅 게임인 골드브로스를 다음 달 4월 정도에 본격적으로 출시를 하고 NFT 기능까지 더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전 세계 2억 명이 즐기고 있는 모두의 마블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후속작 메타월드를 출시를 앞둔 상황이고 거기 게임 내 부동산을 NFT화 시켜서 이 부동산을 거래하는 투자 게임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블록체인 서비스를 본격화하면서 이 주가 또한 상승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의 하락임에도 불구하고 3% 정도까지 상승력이 나왔다가 지금 한 1.5% 정도로 마무리되는 상황인데 충분히 일정 부분 좀 조정을 받은 상황이고 순자산 가치 5조 7천억 대비 시가총액 8조 7천억 정도 수준으로 대형 게임사들 중에 가장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실적까지 올해 턴어라운드가 된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주가의 상승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10만 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목표가는 한 대략 13만 원, 4만 원 정도 수준까지 단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대로 쭉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17만 원 정도 선까지도 장기적 관점으로 공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손절 라인은 이전 저점인 2003년 3월 저점인 8만 원 정도 선으로 정해드릴 테니까 느긋하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충분히 조정받았고 오를 일 남았다. 중단기적으로 중기, 장기, 단기적으로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조선일 대표님이 보고 계신 종목도 궁금하네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대선 끝나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야 할 종목 하나 있습니다. 이건 홀딩스 관심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창호 제조 판매 시공을 하고 있는 이건 창호, 그리고 합판 제조를 하고 있는 이건 산업, 그리고 조림이라고 해서 나무 심고 이거를 이용해서 원목 개발, 베니어 합판을 만드는 EPL과 ERC, 그리고 이건 에너지 등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홀딩스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배당을 받는, 그리고 이제 경영 자문 수수료라고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많이 수익을 매출과 수익을 잡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자회사인 이건 그린텍이 한 주당 350원의 배당을 발표를 했죠. 이 회사의 100% 지분을 갖고 있는데 총 4억 2천만 원이 배당금으로 들어옵니다. 이 회사의 내용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자회사까지 포함을 해서요. 창호 부분에서 뭐 국내 건설사 및 대리점에서 창호 제품을 만들어서 제조 판매를 하고 있고 당연히 합판 같은 경우는 국내 그리고 칠레에서 이제 합판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칠레에서 만들고 있는 거는 전량 유럽에서 전부 다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북미, 남미까지도 커버를 하고 있는데요. 조림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솔로몬 제도에서 나무를 심어서 그 나무 심은 걸 가지고 이제 벌목을 해서 베니어 합판 제조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건 홀딩스를 관심을 가져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굉장히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 않게 중장기적으로 좀 길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러시아가 전 세계 2위의 목재 수출국입니다. 제재를 통해 가지고 지금 수출뿐만이 아니고 수입도 그렇고 그리고 금융 서비스 같은 경우도 다 차단이 됐는데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현재 전 세계에서 목재 제재 생산 수출국 2위입니다. 국가의 절반이 산림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방대한 토지를 바탕으로 해서 전 세계 산림 자원의 매출 마켓 쉐어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2017년도 같은 경우는 1억 한 5,760만 평방미터 산업용 침엽수 목재를 수확을 했고 현재까지도 세계 침엽수 통나무 규격으로 봤을 때 전 세계 2위의
수출국입니다. 그런데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수출이 막히면 앞으로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목재 가격도 사실은 얼마 전까지 많이 상승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골판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작년에도 올랐죠. 그런데 이런 일을 겪고 나면은 목재 가격도 형성이 돼서 많이 상승을 할 건데요. 아직 목재 관련 이슈는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 있게 보시기 바라고요. 이건홀딩스는 10년 이상 배당을 주는 아주 가치주입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오늘 또 끝날 때쯤에서 이제 4.24% 조정을 했습니다. 대선 끝나고 아침에 시작할 때 시초가나 또는 4,500원 정도 매수 가능하고요. 그리고 목표 가격 같은 경우는 5,8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4,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홀딩스에 대한 분석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리스크가 오래된다면 목재 가격도 상승할 것이고 이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건 홀딩스 실적에 대한 수혜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분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넷마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유진 기업까지 좀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 전문가 의견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